품격 있는 아재,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빨간 아재입니다.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작품 윤석열 차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 차례 해설을 해드렸는데요. 이 작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작가가 의도한 상징과 은유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, 이런 내용이었죠. 말하자면 제가 일종의 도슨트 역할을 한 건데, 화질이 좋은 사진을 구해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지난주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,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오늘은 윤석열차 해설 2탄 업데이트 편이 되겠습니다. 자, 꼼꼼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. 자, 이 전체 그림 중에 저쪽 오른쪽 끝에 있는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는 건물들이 보이죠? 여기에 알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해설을 할 때는 이 윤석열차라고 하는 폭주기관차가 지나온 자리가 쑥대밭이 됐다, 초토화됐다, 그리고 이 오른쪽의 고층 빌딩은 경제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, 이렇게 해설을 했었는데, 이 화질 좋은 사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,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세로로 여성가족부라고 써 있습니다. 이거는 김성애 소장이 올린 글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한 건데요. 잘 보이지는 않죠. 근데 여성가족부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아, 여성가족부라고 써 있었구나. 이게 원본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할 텐데 그나마 해상도가 좋은 사진을 통해서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일정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, 뭐 이대남표를 의식해서 자극적인 공약을 걸었었는데, 실제로 최근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걸 보면 여가부 폐지가 그 내용에 담겨져 있죠. 그러니까 여가부를 붕괴시키고 폐지한다, 이런 내용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왼쪽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설을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, 어디서 많이 본 건물 같지 않습니까? 요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건물, 국방부 청사입니다. 현재의 대통령실이죠. 과거 국방부 청사 시절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면 건물 위쪽에 네모난 이 옥상 부분의 돌출부라든지, 그리고 창문의 배치와 크기, 그리고 건물 중앙에 있는 중앙현관 캐노피까지 국방부 청사를 그린 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라는 유형의 건물을 통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 이전을 하잖아요. 그래서 피해를 받고 있죠.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국방의 공백까지 초래될 수 있다,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, 이 국방부를 사실상 선제 타격하는, 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하는 상징이다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정부 조직 중에 여가부와 국방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? 이 건물 두 채를 통해서 이 지점을 풍자한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왼쪽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게 헬기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자세히 보니까 그냥 연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의도했는지 또는 의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에 사람 두 명이 보이지 않습니까?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부축하는 또 다른 시민, 이렇게 보이는데, 확대해서 보면 뭐 연기와 건물 잔해, 분진 이런 걸로 보이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여전히 사람을 부축하는 듯한 시민들끼리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모습은 뭐 여전해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폭주기관차 앞에 금방이라도 이 열차에 칠 것 같은 시민 4명의 모습이 보이죠. 이걸 두고 엄마, 아빠, 아들, 딸 이런 해석이 있었고, 저는 왼쪽부터 할머니와 아들, 아빠, 엄마, 그래서 남녀노소, 즉 전 국민을 상징하는 거다, 이렇게 해설을 했었는데요. 가장 왼쪽의 여성은 할머니가 맞아요. 다른 사람과 달리 백발로 묘사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눈가와 입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있죠. 전체적인 캐릭터를 귀엽게 그리면서도 이 왼쪽 여성은 노인을 그린 거다, 분명해 보이고요.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아빠, 이 아빠의 직업이 군인 또는 경찰 아니냐. 이 남성이 베레모를 쓰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베레모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해석을 못했는데 제복을 입는 군인이나 경찰로 보이기도 합니다. 근데 저는 군인보다는 경찰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. 경찰도 베레모를 쓰거든요. 뭐 경찰 특공대라든지 관광경찰이라든지 이런 직렬은 이 베레모를 쓰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그를 통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. 그래서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잖아요. 그것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. 뭐 군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국방부 합참 뭐 연쇄 이전하고, 심지어 군인들은 병영생활관 예산도 삭감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
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피해 입은 계층, 그러니까 노인, 청년, 군인 또는 경찰, 그리고 여성까지. 이 학생이 이 작품을 그릴 당시에는 뭐 정부의 예산 편성안이 공개되기 전이니까 이런 예산 삭감을 예상했을 리는 없지만 가장 홀대받는 피해자, 국민 전체를 상징하는 것에는 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윤석열 차라는 이름, 이게 기호 2번과 함께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거다. 그리고 이 주변에 빨간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은 별의 순간을 상징하는 거다.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. 자, 이 그림의 핵심이자 백미는 바로 윤석열 차라는 이름 옆에 그려져 있는 구둣발입니다. 자, 화질이 좋은 사진으로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죠. 이 학생이 대선 때 일도 알고 있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오피셜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감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대선 때 윤석열의 구둣발 논란을 보고 이 작품을 구상했다,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로 회귀한 듯한 뭐 그림 톤이 보면 60, 70년대 감성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레일 밑에 깔린 낡은 침묵,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은 이런 현실을 풍자한 내용이다.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. 하나 추가하자면 이 열차에 타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종하는 윤석열차가 있고 그 뒤에 검사들이 칼춤을 추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사들의 모습 보면 굉장히 흉측하죠. 그리고 열차 반대편에도 칼이 추가로 보입니다. 근데 이 검사의 모습이 한동훈 장관 보기에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.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.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증오를 느낄 수도 있다,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 검사에 대해서는 저랑 좀 닮았기도 하다,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글쎄요, 저기 네, 보면 제,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요.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. 뭐 아유, 저는 전혀. 예. 한동훈 장관 보기에는 자신을 그린 걸로 보였던 모양이에요. 글쎄요, 이 학생이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이걸 의도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마찬가지로 누구도 이 검사가 한동훈을 상징한 거다,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거든요.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 그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적개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. 본인 표현으로 혐오감, 증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됐든 작품 해석은 보는 사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해석대로 이 검사, 흉측한 검사의 모습은 한동훈 장관인 걸로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시죠.